샤바샬롬, 안녕하세요. 고스톱 사바 김민입니다. 오늘은 샤밧입니다. 예루살렘 중앙교회에서 샤밧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잠깐의 시간이지만 제 사역을 소개하고 우리 교회 사역을 소개했을 때 참석한 분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또 그 눈빛이 놀라워하는 것을 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미국이나 또 여러 곳에서 오신 분들, 그 이스라엘 사가신 분들이 저희들의 사역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고 또 특별히 미국의 애국인들도 오셨었는데 또 미국에 있는 한인들도 저희와 함께 또 이 유대인 사역을 동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함께 드렸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선물 드리고 저도 카네이션 꽃을 예루살렘 중앙교회 아이들로부터 받았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한 주간 이제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 코프소 TV 이스라엘 코프소 목사 이스라엘 한 바퀴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그런 곳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미니 다큐죠. 네. 내일부터는 정현우 박사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요즘 성전 사안에 그 황금돔 사원이 있죠. 그 안에는 들어가 보지 과거에 제가 25년대에 갔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뭐 드렸던 자리라고 추정하는 그곳인데요. 이제 그 둘레를 다니면서 성전사 안에 얽힌 이런 스토리들을 이제 코프소 TV로 전해드리길 원하고요. 그 외에도 정말 숨겨진 그런 보석과 같은 그런 성지들을 찾아서 언약적인 차원에서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는 이제 샤밧 시작되는 시간에 아마 영상 잠시 보셨고 또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은 후에 에스 간사님이 편집한 영상은 아마 오늘쯤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이파의 신학교 채플실에서 샤밧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 시온의 딸들아 힘을 내라. 여호와께서 봄비 곧 늦은 비를 내리신다 라는 하는 그런 메시지죠. 시온의 딸은 이 마지막 때 회복된 유대인들이고요. 그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독립을 했고 또 히브리어가 다시 이제 죽은 언어가 살아났고 그리고 이렇게 천만 가까운 그런 이제 어떤 국민들로 알리알 통해서 형성이 됐지만 이제 영적으로 이제 그 비가 내려야 되거든요. 네, 그 늦은 비에 놀라운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내라.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왔는데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다시 코프소 목사 이스라엘 한 바퀴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짤로 올려드리지만 나중에는 이제 완성품으로 에서 간사께서 이거를 편집을 해서 하나하나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코프소 패밀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코프소 패밀리가 이 땅에 그냥 어떤 이것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유대인 교회 방문하고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우리 콥소TV 시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 자녀들이 깨어나고 남편들이 깨어나고 아내가 깨어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환경적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이 목사가 예루살렘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전사, 작전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멈추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셔서 제가 가는 그날까지 더보다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저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그 이 땅에 놀라운 그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언약의 길을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보내길 너무 잘했어. 우리 목사님이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보내줄 수 있어 하면서 사실은 어느 방송에도 보여주지 않는 것들을 성지 프로그램을 우리 콥소TV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콥소 목사는 이스라엘 성지를 다니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또 다시 영상으로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샬롬 샬롬.